안녕하세요. 세 번째 실험은 브레비미터리입니다. 브레비미터리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무게 분석법이죠. 무게를 이제 정확히 재서 분석하는 방법을 브레비미터리 어넬리시스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실험을 사실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하게 될 내용은 클로라이드 이온, 설페이트, 또는 카보네이트 뭐 그런 이온들로 구성된 화합물을 이제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런 화합물들과 반응해서 침전이 되는, 그죠? 예를 들어서 클로라이드가 있으면 뭡니까? Cl-U는 어떤 이온과 반응해서 침전이 되죠? 은이온이 대표적이죠, 그죠? AgCl로 이제 침전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침전을 이제 이룬 다음에, 이제 그런 다음에 침전을 잘 걸릅니다. 걸러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걸 잘 말려서 그 무게를 잽니다. 그래서 무게를 재서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할수 있어요. 이제 무게를 어떻게 재느냐? 그냥 말려서 될 경우는 말리고, 안 그러면은 우리가 태워서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안정한 형태로 이제 그 물질이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어쨌든 무게를 재서 분석하는 방법을 총칭해서 그래비메트릭 또는 그래비메트릭 어널리시스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사실은 이 방법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실험을 하면은 상당히 정밀도가 높은 분석법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중 한번 대표적인 한번 그저 예를 먼저 가져와 봤는데요. 요분 있죠? 요분, 그죠? 이분이 여러분, 저 1900년도 초에 이 무게 분석법을 이용해서 여러 원소들을 아주 정확하게 그 원자량을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뭐 다른 뭐 고상한 무슨 뭐 분광법이나 뭐 그런 걸 이용한 것이 아니고, 오직 그 무게 분석법만으로 이용해서 그 많은 원소들의 그 무게를, 저 원자량을 아주 정밀하게 이제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적으로 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됐습니다. 1914년 이분 성함이 테어도어 리처즈라고 하버드대학교 이제 화학과 교수로 재직을 이제 하던 중에 아주 일생 평생을 걸쳐서 정확한 무게 분석법을 개발하고 많은 원소들이 원자량을 정확히 이제 알아냈습니다.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여러 원소들이 원자량이 정확하게 이제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정확한 원자량의 필요성을 아주 절감하게 된 것이죠. 원자량이 이제 정확하게 알려져야지 그 나머지 그것에 기반해서 정확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1932년까지 이제 요 리처즈라는 이분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학생들은 아주 정밀한 실험, 여러분들이 아주 상상을 할수 없을 만큼 정밀한 실험을 이제 했습니다. 이게 이제 무게 분석법이 아주 정말로 이제 가장 잘 활용된 경우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서는 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겠지만은 Combustion Analysis, 연소 분석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물질을 태워서 분석하는 방법이죠. 이것도 일종의 무게 분석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일반화학 시간에 아마 배웠을 것입니다. 어떤 탄화수소 있죠. 탄소, 수소, 또 산소, 질소, 황, 또는 할로겐 원소들로 구성된 유기물은 태우면 잘 탑니다. 탄소는 타면은 뭐가 되죠? CO2가 되죠. 그죠? 그래서 CO2가 흡수가 되면은 이제 무게가 증가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무게의 변화를 측정해서 분석합니다. 이걸 일반적으로 이제 연소 분석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태우니까, 태우지만은 태운 다음에 이제 무게를 재서 분석을 할수 있어요. 만약에 무게를 잰다면은 이게 바로 무게 분석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무게 분석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원하는 그 성분을 침전을 시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기 클로라이드 이온, 이 이온의 농도를 알아야겠다. 그러면은 은 이온과 반응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실버 클로라이드, 이것은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용해도가 무척 작죠. 즉 KSP 값이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정도로 상당히 작아요. 그러니까 역반응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용액에 클로라이드 이온을 포함해서 다른 여러 이온이 이제 있을 때 만약에 은 이온이 클로라이드 이온하고만 이제 이런 반응을 일으킨다면 은 이온을 첨가하는 거죠. 실버 나이트레이트 같은 용액을 첨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버 클로라이드가 침전이 되면 이것을 잘 걸르죠. 물론 불순물이 여기에 이제 없다는 가정을 해야 됩니다. 뭐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불순물을 제거할 수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요 무게를 정확히 재서 아 클로라이드가 얼마냐? 왜냐하면 우리가 이 화학식을 알고 있고 또 은과 또요 클로린의 원자량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 무게 중에서 클로린이 차지하고 있는 그 퍼센티지가 얼마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 간단한 예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잘 보십시오. 클로라이드 이온을 포함하고 있는 10ml 이제 용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AgNO3를 이렇게 첨가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버 클로라이드를 얻었는데 이게 무게가 0.4368g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용액 중에 클로라이드 이온의 농도는 얼마냐? 뭐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즉 0.4368g 중에 클로라이드가 차지하고 있는 몰수는 얼마인가를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1몰의 AgCl 중에 1몰의 클로라이드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0.4368g 중에는 이것은 이제 전체이고 이것을 뭘로 나누면 됩니까? 이것을 AgCl의 포뮬러 매스, 그죠? 화학 식량으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AgCl의 몰수가 되고 AgCl의 몰수가 바로 클로라이드 이온의 몰수와 같으니까 클로라이드 이온의 몰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AgCl의 몰라 매스 또는 포뮬러 매스는 뭐냐? 143.321g입니다. 그죠? 그래서 AgCl의 몰수가 나왔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클로라이드 이온의 몰수도와도 마찬가지니까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몰을 부피로 나눈 거죠. 그죠? 이때는 부피 단위는 리터니까 0.01로 나누면은 원래 미지 시료 중에 클로라이드 이온의 농도는 0.3048 몰라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라듐을 누가 발견했죠? 라듐? 라듐은 퓨리 부인이 이제 발견한 원소가 되겠습니다. 이제 피치 블렌드, 엄청난 양의 피치 블렌드에서 아주 소량의 라듐을 분리해냈습니다. 이 공로로 노벨상까지 이제 받았죠. 보시면은 문제가 라듐 클로라이드라고 있습니다. 라듐은 플러스 2가를 띄고 있기 때문에 이 클로린, 클로라이드 이온 두 개와 결합해서 라듐 클로라이드가 형성이 됩니다. 그 이제 순수한 형태의 라듐 클로라이드가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것의 질량이 0.09192g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녹였습니다. 잘 녹인 다음에 과량의 실버 나이트레이트 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여기 실버 이온과 클로라이드 이온이 결합해서 실버 클로라이드가 이제 침전이 되겠죠. 이것을 잘 걸러서 무게를 쟀더니 0.08891g의 무게를 얻었습니다. 이제 질문이 뭐냐? 이때 클로라이드의 몰수가 얼마냐? 그리고 라듐의 원자량이 얼마냐? 이게 이렇게 문제로 이제 간단히 나왔지만은 실제로 이 퀴리 부인과 그 남편 피에르 퀴리가 이 라듐을 분리해서 이것의 원자량을 정확히 이제 아주 정확히 구해놨습니다. 그죠? 그 노트가 지금도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값과 아주 거의 완벽히 일치해요. 그죠? 어떻게 했느냐? 이제 그분들도 역시 이렇게 그래비메트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래비메트리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자, 한번 보십시오. 근데 이거는 이전 예제와 다른 점이 뭐냐?
라듐 클로라이드 이제 하나에는 이 클로라이드가 이제 두 개 있다 이거죠. 그죠? 1대 2. 그 팩트만 여러분들이 이제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라듐 클로라이드 이것은 1대 2의 비율로 이게 요 물질이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잘 보십시오. 먼저 실버 클로라이드 이만큼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거 몰수가 얼마입니까? 이것의 포뮬러 매스로 이걸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실버 클로라이드의 몰수는 6.202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몰이다. 이것은 역시 클로라이드 이온의 몰수가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클로라이드 두 개가 있어야지 라듐 클로라이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죠? 하나의 물질이 되기 때문에 이건 뭐 분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요 그래서 어때요? 몰수가 클로라이드 이온의 몰수가 이만큼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실제로 라듐 클로라이드는 2분의 1몰, 여기에 이제 2로 나눠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몰 오브 라듐 하면은 요 값을 2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3.10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몰이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라듐 클로라이드의 포뮬라 매스를 X라고 놓습니다. X, 그죠? 포뮬라 매스. 예전에는 다 분자량을 했는데 지금은 다 포뮬라 매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X니까 원래 우리가 출발점이 뭡니까? 순수한 라듐 클로라이드가 0.09192g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X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이게 그럼 라듐 클로라이드의 몰수가 되겠죠. 그죠? 근데 몰수가 여기서 이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 값을 X로 나눠요. 그게 바로 요 라듐 클로라이드의 몰수가 됩니다. 그래서 X를 구하면은 296.38이 됩니다. 그죠? 요 전체의 요 포뮬라 매스가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클로라이드의 우리가 원자량은 정확히 알고 있죠. 35.45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차지하고 있는 라듐은 얼마입니까? 라듐은 이 225.5g/mol. 이것이 바로 라듐의 몰라 매스가 아니요. 저 몰라 매스가 아니고 아토믹 매스가 되는 거죠. 그죠? 이때. 근데 요 값이 아주 정확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건 아주 고전적인 이제 분석법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고전적인 분석법이 아주 유용하게 이렇게 어떤 특정한 원소의 원자량을 구하는데도 아주 이렇게 정확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죠? 이런 방법이 이게 이제 사실 분석화학 여러분들 2학년 때 가면은 배우게 될 이제 분석화학 저 뒷부분에 아주 제일 끝부분에 예제로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소개시켜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어떤 원소들이 이렇게 무게 분석법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느냐? 여기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보세요. 포타슘 이온, 마그네슘 이온 쭉 이렇게 양 이온도 쭉 있죠. 그죠? 암모늄 이온도 있어요. 그다음에 음이온도 이렇게 침전시켜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클로라이드, 브로마이드, 아이오다이드, 다이오시아네이트, 시아나이드, 포로라이드 등등, 퍼클로라이드, 설페이트, 포스페이트, 나이트레이트, 카보네이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 말고도 또 많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그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타슘 이온을 침전시켜서 알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 프레시피테이트 폼 뭡니까 요게 포타슘 보론 테트라 테트라 페닐 그죠 포타슘 뭡니까 이게 보레이트인가요 이렇게 됩니다 이런 이게 침전이 돼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무게를 재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런 이온들이 있으면 방해를 하니까 이온들은 이제 제거를 해야 된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방대한 이런 분량의 이제 분석법이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습식 분석법이라고 이제 그러죠. 이제 용액을 통해서 분석하는 방법. 자, 그리고 이제 침전을 시켜야 되는데 어떤 침전제가 있느냐? 이것도 많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이메틸 글라이옥심 이런 것은 니콜, 팔라디움, 플라티넘 이런 이온들을 아주 잘 침전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이온들이 있어도 그런 이온들은 이것과 침전이 되지 않아요. 니클 이온, 니클 이온이 있으면 니클만 침전이 됩니다. 참 제가 신기한 것이 어떻게 이런 분자들을
알아냈는가 참 저는 가끔 보면은 이제 과거의 사람들이 비록 기기가 지금처럼 아주 발달하지 않았어도 그 나름대로 엄청난 양의 연구를 이제 했습니다. 코페론이라고 있어요. 코페론 이게 뭡니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런 이온들을 침전시켜서 분석할 수 있다. 다 그런 겁니다. 그죠? 이것도 하나의 예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것보다도 더 많은 예가 이제 있는데 일단 여기에는 이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